참 예수님,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7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아마 이게 한 3,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이사야 예언서 53장 주님의 종 넷째 노래는 마치 이 십자가 2000년 그러니까 500년 이 예언서가 쓰여진 게 기원전 한 580년에서 530년 20년 요때 노래입니다. 요때 쓰여진 건데 500년 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미리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 함께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십자가의 구세주 예수님 모습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주고 높이 오른다는 게 십자가의 얘기예요.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 채찍 보통 한 30가닥, 20가닥 그 가죽하고 그 끝에는 양뼈 조각이랑 쇠 공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한 대를 때리면은 채찍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는 뭐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채찍을 한 대 치면은 그 채찍이 등어리의 살을 찰싹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더욱이 그 공이 뼈, 양뼈 조각, 쇠 조각은 살점을 파내는 거죠. 한 대만 때려도 예수님의 등어리는 다 헤어지는 거죠. 그런 걸로 39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의 모습은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모습을 보고 즐겁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이 33살 먹은 유대인 갈릴리아 시골 출신의 이 젊은이가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갖고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는 그 정말 33살 먹은 젊은이가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질 거다. 인간의 죄를 짊어질 거다. 그리고 스스로 택하시죠.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죽을 것이다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세 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미리 죽을 걸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임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하고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나라를 정복하지도 않고 나라를 건설하지도 않고 큰 왕궁을 짓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왕 중의 왕, 헨델의 메시아를 보면 왕,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아낌없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볼품없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러한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서 여러분들 이사야 예언서 지금 저하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사야 예언서 52장 53장에 걸쳐서 주님의 종 넷째 노래가 있어요.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마르코복음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찾으시면 좋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자, 성전 휘장이 보통 한 25m, 30m 정도 되는 큰 휘장이 있었어요. 헤로데가 지은 그 성전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열린 거죠.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요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죽었는데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숨을, 그것도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피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나올 피가 없으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백인 대장,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 사람이에요. 백인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놀라운 거죠. 왜 놀라운 거냐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라는 열쇠로 열어야지 구약 성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열쇠로 열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열쇠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게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중요하지 않고 무리를 거르신 것도 중요하지 않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38년 동안 배짰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나자로를 살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숨을 거두시니까 거기 안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마르코복음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 마르코복음이 왜 맨 마지막에 백인 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을 왜 듣게 됐는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자를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코복음에서만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마귀를 쫓아냈을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단 사제에게만 가서 네가 깨끗해졌다는 거, 마귀가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대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잘못을 참 많이 저질릅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뭐 성당 좀 나가봐. 성당 나가고 병 고친 사람들 많아. 성당 나가고 정말 예수님한테 한번 빌어봐. 예수님 고쳐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 어떤 걸로 이해하느냐 하면 병 고쳐주는 치유의 예수님만 이해를 해요. 그래갖고 병이 고쳐지면은 병이 다 낫잖아. 그러면 더 이상 성당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냉담하는 거예요. 또 막 사업이 안 돼.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가톨릭은 좀 덜한데 우리 개신교는 복이라는 개념이 참 많아요. 하느님의 축복, 그중에 재물 축복이 굉장히 큰데 교회 나가봐, 성당 나와봐, 기도 열심히 하면 너 사업 번창할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한정 지어지느냐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걸렸을 때도 성당 나가봐. 신부님들이 그 부마 예식하는 신부님들이 있대. 그런 교육을 받는 신부님들도 있고. 그 마귀가 이제 떠나가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성당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도 마귀 고치는 것도 당신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느님한테 이제 이 불쌍한 인간들 더 이상 벌 주지 말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고 모든 뭐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든 앞으로 죽을 사람이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하느님 나라로 초청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희생 제사가 됐고 희생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백인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를 타고 들어가시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가장 정말로 웃긴 나귀, 뭐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려한 마차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던 거죠. 그냥 시골에서 어부들하고 그냥 떼거지로 어울려 다니다가 인기가 막 굉장히 대중들한테 높았을 때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지도 않고 황금 마차를 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정말 겸손한 진정한 낮춤, 스스로 당신이 인간으로 낮춤을 택하셨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의 부세주로 호산나 다윗의 임금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지만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게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이제 첫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주님의 종 넷째 노래 53장 1절부터 3절 요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요걸 잠깐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도 예수님이 주님의 종 노래의 구현자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주님의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이게 요한복음에 바로 나와요.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저자는 이사야 예언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500년 전에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화려한 임금도 아니고 솔로몬과 같은 그렇게 돈 많은 그런 임금도 아니고 아주 볼품없지만 정말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 해서 아주 비참한 구세주의 모습, 고통에 고난받는 구세주의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올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땅들도 아니고 이 인간의 죄, 이 인간의 죄,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뿐이다. 이런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회당에서 내쫓긴 것은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인에겐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묵상할 거리가 참 많은 것이 지금 금방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는 주님의 종,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무시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침을 뱉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더러는 손찌검, 귀싸대기를 때린 거죠.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사야 예언서가 예수님 안에서 다 실현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마르코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다. 이사야 고난받는 종 노래의 실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이어서 5장 4절에서 5절. 이게 제가 왜 이 53장은 통째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느냐 하면은 뭐 구약성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은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3장은 정말 외워도 되는 구절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고 이 53장을 외우면은 신약성서를 읽으실 때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져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모욕을 당하셨고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구나라는 것이 그냥 53장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은 이 신약성서를 이해하시는데 너무너무 쉽죠. 그렇지만 그는 우리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만년 전에 구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5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하느님의 모습을 이해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병고, 고통, 죄,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방, 구원, 그리고 해방과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그 구세주가 우리를 모든 생로병사, 사고, 팔고, 108번뇌 이것도 다, 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부처님이 고민했던 거야. 2500년,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났어요.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인류는 벌써 생로병사, 사고, 팔고, 108번뇌, 이 인생의 이 고통,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이 왜 도대체 죄 속에서 사나? 왜 이 인간이 악한가? 이런 고뇌를 다 했던 거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석가모니, 공자님, 맹자, 순자, 뭐 한비자, 뭐 장자, 노자, 이 다 누구 이전이냐면 다 예수님 이전이에요. 다 예수님 이전에 와갖고 이제 인간이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먹는 게 중요했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죄, 외로움, 뭐 이 또 완전한 구원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이제 종합해 주시는 거. 종합. 예, 그 종합해 주는 예, 주님의 종 노래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십자가에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벌받는 거죠.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거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자, 우리의 죄악 얘기 나왔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24강에도 희생양 이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92년도에 철산성당 보좌 신부 때, 28년 전 얘기죠. 철산성당 보좌 신부를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면 1,500명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1,500명이 한 번에 미사를 다 못해갖고 두 번에 나눠서 미사를 했어요. 3시에서 3시 45분 일부 어린이 미사, 그 다음에 30분에 교체가 되는 거죠. 4시 15분부터 5시까지 45분에 또 700명 아이들이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신부 혼자서 그 700명 되는 애들을 미사를 하면서 교리를 하면서 다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돗대기 시장이죠. 애들은 떠들고 시끄럽고 싸우고 뭐 거기서 장난치고 미사 때 정말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제일 개구진을 하나를 불러 올려요. 그래갖고 걔를 무릎을 꿇히고 손을 들게 해요. 그러면은 그 700명이 동시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얘는 그 700명의 죄를 짊어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손을 들고 이 아이들의 그 시끄러움, 뭐 미사 때 분주함 이것들을 얘가 혼자 다 짊어지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 이론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 이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염병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 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래서 반성해요. 그동안 우리 인간이 너무 발전에만 목을 매지 않았는가. 그리고 물질에만 너무 목을 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먹는 거에만 너무 이 정신적인 성숙보다는 육체적인 이렇게 먹는 거, 안위 이런 것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뉴욕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매를 맞았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게 화가 나는데 쟤 하나 때림으로써 그게 위로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양을, 소를 제물로 바치는 거.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래갖고 그 양을 목을 따가고 피를 뿌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제물을 바쳤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모든 제사, 희생양, 소를 잡아 바치고 이랬던 것을 예수님이 뭘로 만드시냐면 당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파스카 희생양이라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거기는 죽음 없이 지나가. 모든 이집트 장자집을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 파스카 지나가다. 그래서 유월 넘어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하느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 아래, 보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죽음 없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사를 빠스카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을 제물 이 얘기가 이 이사야 예언서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구약성서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예.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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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에